씹어보자. 씹어보면 에나더드 디벨롭 뉴 에이지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컴백 캔슬은 암하고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켄드는 우리는 뭔데, 자, 많은 걸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From nature herself는 자연 자체로부터 많은 걸 배운대. 자, 암하고 전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대. 많은 걸 자연 자체로부터. The most는 가장 basic, 기본적 인스팅크도 본능. Any cell, 어떤 세포, in our body, 우리 몸의 어떤 세포의 가장 기본적 어떤 뭔데, 자, 본능은 easy to divide, 분열하는 것이대. 분열. 세포는 분열하지? So, 그래서 over 밀년 접이 열지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evolution, 야, 진화는 has already come up이대. 진화는 come up이대는 생각해내다. Some clever mechanism, 일부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일부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놨다. 어떤 영리한 방법을 지나는 생각해냈는데, 첫 번째, 커브는 억제하라야. This selfish instinct는 이러한 이기적인 세포 분열, 이기적인 본능이야. 자기 이익을 위한 세포 본능을 억제해. 자, 그리고 to make, 만들어. Our cell, 우리의 세포가 저항하도록 만들어. 목적 뭐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법을 생각해낸 거야. 저항하도록 해. 자, 대대리는 치명적으로 매연 파괴행위를 해. 캔서는 암이 치명적으로 파괴행위를 하잖아. 암의 어떤 치명적인 매연 파괴행위, 파괴행위에 세포가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리한 기법을 생각해왔다는 거지. 생각해왔다. 대하라 진즈, 유전자가 있어. 대하라 진즈, 유전자가 있다. 어떤 유전자냐? 대디아의 유전자가 있어. 자, 타이어리스리는 뭔데? 지치는 거 없이, 자, 워크,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투 키프는 유지하기 위해서. 뭘 유지하냐? 셀들은 세포에 제네틱 머티리얼은 유전적 물질 혹은, 자, 혹은 지놈. 자, 지놈이야. 지놈은 뭔데? 유전자군의 한 세트야. 염색체 세트. 그러니까, 자, 세포에 유전자 물질, 즉 지놈이 프리어버 에너지는 실수로부터 자유롭다.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말이야. 실수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지치지 않고 일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대. 유전자가 존재한다. 자, 그 다음 아들즈. 자, 다른 녀석들은 또한 보장한대. 다른 유전자들, 다른 어떤 것들은 또한 보장한대. 세포가 디바이드 클린리는 깨끗하게 분열하도록 보장한대. 분열하도록. 예? 깨끗하게 분열하도록. Most cells는 대부분의 세포는, 아, continuously,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세포는 continuously는 계속적으로 listening to, 들어요. 계속적으로 들어. signals는 신호를 들어, 신호. 계속적으로 들어요. 계속적으로 신호를 들어요. From their labels는 뭔데? 그들의 이웃세포로부터 신호를 들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포는 계속적으로 듣는단 말이야. 이웃 세포로부터 신호를. 자, 그리고 슈딩. 자, 슈딩 되면 뭐야? 자, 슈딩 되면 뭔데? 자, 달 뭐야? 자, 자기 자신을 뭔데? 그들을 달려간대. 뭐 하냐? 그들이 doing okay. 그들이 뭐야? doing okay 할 때 오! okay야. okay 요쪽. 그러니까 이웃 세포로부터 신호를 계속해서 듣는데, 뭐한다? 그들이 오케이 이렇게 할 때, 자, 그들을 달래가면서, 에? 자, 달래가면서 이웃세포로부터 신호를 계속 들어. 이웃세포를 달래가면서 그들이 오케이 할 때. 그러면 이 말은 서로가 너 잘 있어? 어, 나도 잘 있어. 어, 너도 계속해서 잘 있어야 돼. 어, 나도 계속해서 잘 있을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돼야 안 돼? 서로 달래간단 말이야. If they,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do not get these, 이러한 케미컬, 화학적 머물지는 속삭임, reassurance는 제 보장의 속삭임을 얻지 못하면. 보장의 속삭임은 뭔데? 너 잘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내가 잘 있냐 못 있냐 해도 옆에서 말을 안 해. 서로 옆에하고 호응이 안 돼. 이런 이야기야. 호응이 안 돼. 그러니까 확신의 속삭임을 얻지 못해. 서로 호응이 안 돼. 그러면 그들은, 셰프는 might kill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죽여버려. 어? 즉 셰퍼는 채택에 플랜 B, 계획 B를 실행해. 계획 B가 뭐냐? 이 어탑토시스, 셰퍼 소멸을 뭐야? 채택한다는 거죠. 이거 됐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이치의 생각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어버린 거라. 이거 돼서 안 되세요? 어? So,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리버셀 간세포가 엔터드 들어가 더 블라드 스트림은 혈류 피 속에 들어가 그러면 잘못 들어갔지. 간세포가 어떻게 피에 들어가냐 맞지? 간세포가 피에 들어가가지고 이 로지즈는 거주에 somewhere else in the body는 몸 간 이외의 몸 어느 곳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간세포에 있을 때는 간에 있는 세포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했겠지. 근데 이제 간을 떠났으니까 호흡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호흡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세포는 get the wrong signal, 잘못된 신호를 받고 그래서 아 내가 잘못된 신호 잘못된 위치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self-destruction, 자 스스로 자살해 본다는 거지. 이거 이제 스스로 파괴를 한다는 거지. 이거 이제 스스로 파괴를 한다. You can, 여러분은 think of, 생각할 수 있어. The body, 우리의 인간의 몸을 as a hive, 벌통. 이거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의 어떤 벌집, 벌통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뭔데? These signals, 이러한 자살 신호, 이러한 신호를 뭘로 본다?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보면 돼? 이러한 신호를 더 equivalent는 상응한 걸로 보면 되지. 동료 압력. 동료 압력은 뭔데?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균질해야 돼. 옆에 동료가 노래 부르면 나도 노래 불러야 돼. 됐지? 그러면 동료 압력과 동료 압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돼. 이러한 신호를 항상 옆에 있는 셰프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 서로 속삭이면서 동료들에게 따른다 이 말이야. 그 압력은 뭔데? 이때 압력은 동료가 항상 같아져야 돼. 이런 뜻이 나와야 되니까 항상 동료들에게 순응하고 올바른 것을 해야 된다라는 동료의 압력과 똑같은 것으로 이 신호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이해가 됐니? 해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뭔데? 내가 생각해서 옆에 동료하고 내가 같이 가면 내가 죽어픈 거라. 그러니까 항상 동료하고 같아지려고 한다는 걸로 봐야 되겠지. 이 자살행위를. 이해가 됐죠? 이런 해석이 되겠다. 제너레이트 하세요. 제너레이트. 발생식이세요. A long series of는 1년에 코인 프립은 동전 던지기. 1년에 동전 던지기를 한번 해보세요. Producing은 생산해. Head는 뭔데? 앞면. Tail은 뒷면을. 50% odd each는 각각 50%의 확률을 가지고. 50% 확률이 있지. 앞면, 뒷면. 그 동전 던지기를 발생식이고. 그리고 fill up, 채워보세요. 자, switch of paper는 종이에다가 한번 쭉 적어보세요. If the series, 그 시리즈가 동전 던지기가 long enough, 충분히 길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you make it, 여러분은 충분히 긴다라면 여러분은 얻을 수도 있어. 어떻게 얻어? eight head는 8번이 앞면만 나와. 아니면 혹은 eight head, 8번이 뒷면만 나와. in or out는 연달아. 연달아 8번이 앞면, 8번이 뒷면만 나올 수도 있어. 아마도 심지어 10 of each는 10번 각각 앞면 아니면 뒷면만 나올 수도 있어. 아주 희한한 확률이지, 그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you know, 여러분은 알아. 여러분은 뭘 알아? In spite of these wins,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뭔데? 8번 앞면만 나왔다. 10번 앞면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컨디셔널은 조건적 확률 getting ahead, 앞면 아니면 or a tail, 뒷면을 얻게 될 확률은 분명히 여전히 50%는 50%라는 거죠. 이해 됐지? 그걸 여러분은 알아. Imagine, 상상해봐. 자, these heads는 앞면 아니면 tail, 자, 앞면 뒷면을 monetary bet, 돈을 내는 내기로 한번 자, 뭐야 상상해봐. 어떤 돈을 내는 내기니 filling up은 채워. 카퍼즈는 근거를 채워. 어버 인디비주얼은 개인들의 근거를 채우는 돈 내기로. 자, 이 던지는 거, 앞면 뒷면 던지는 걸 상상해봐. 지금도 돈 내기하고 동전 던진다. 자, 디비에이션은 편차, 벗어나는 거. 정상에서 벗어나. 이 말은 뭔데? 한 번에 앞면 나오면 한 번이 뒷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게 편차야. 디비에이션. 정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편차. 비춰지네. 액세스는 너무 많은 앞면. 혹은 액세스 테일은 너무 많은 뒷면만 나와. 앞면 아니면 뒷면만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정상에서 벗어나. 정상에서 벗어나는 편차. 정상에서 벗어나는 편차는 여기서
엔타이어리는 전적으로 기인해. 어트리뷰트로는 뭐야? 기인하지. 자, 운에 기인하지, 운. 맞잖아. 이건 운에 기인하잖아.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건 운이잖아. In other words, 즉, 운. 즉, 뭔데? 자, 운. In other words, 즉, variance는 뭔데? 분산, 변화, 편차. 편차에 기인한다는 거지. 뭐가 아니라? 자, not to the skill, 기술이 아니라. Hypothetical은 가정적인 선수의 기술이 아니라. 가정적인 선수의 기술로는 틀림없이 50대 50만 나와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뭔데? 자, 분산. 분산. 즉, 운에 기인한다는 거죠. 운에. A result. 하나의 어떤 결과는 is that, 대디아야. 하나의 결과는 대디하다. 하나의 결과는 대디하다. In real life, 실생활에서 크다. 요거 편차. 편차는 뭔데? 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동전 뒤지기는 50대 50 확률에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편차야, 편차. 정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편차가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운이 작용하지. 그러면 더 크겠지. 가능성. 그것이 나와. coming from, 나와. luck, 운으로부터 나와. rather than skill, 진짜 기술보다도. 그럴 확률은 그만큼 커진다는 거지. 이거 돼서 안 돼서? 이거 돼서? 이거 됐지? 어. consider, 생각해봐. 생각을 해봐라. 설령 even if 설령 원 사람이 어떤 사람이 55% possibility of head는 안면을 가질 확률이 55%요. 55%의 안면을 가질 확률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확률을 가졌단 손 치더라도 55%의 안면만 가질 확률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뭔데? 10번 연달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자 어떻게 돼? 자 very small 하다는 거죠. very small 이거 됐죠? very small 항상 50대 50 나올 확률로 간다는 거지. 이거 돼서 안 되세요? 그러니까 10번 연달아 앞면만 나와가지고 이길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해가 됐니? 이게 잘 해석해야 돼. 이? 여기 보면 다음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네. 여기 보니까 There was a former 옛날에 colleague of mine 나의 친구가 있었어. colleague 어떤 친구냐? who At a recent meeting of English department는 영문학과에 영문학과 최근 회의에서 said 말한 친구가 있어. 뭐라 말했어? 그녀는 생각에 It was now no longer 지금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 To teach는 가르치는 것. Shakespeare 작품을 가르치는 것은 Because 왜냐하면 Among other things 무엇보다도 우선 Shakespeare는 had a very feeble, 아주 빈약한 grasp, 파악을 했어. 여성에 대해서 빈약한 파악을 했어. 그랬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그녀는 생각한다라고 말한 나의 어떤 예전에 친구가 있었대. 이해가 됐냐? 왜 그래? 셰익스피어는 남녀 차별에서 전부 글을 적은 거야. 뭐 오늘날 상황하고 안 맞잖아. 그 상황이 여자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 이해됐지? 상황이 안 맞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다음 봐봐. Now 지금 그것은 seemed to me 나에게는 very feeble 아니 now 그것은 나에게는 뭔데 as trifle 아주 핫자는 observation 관찰처럼 보여. 나에게는 그 여자의 관찰이 하찮은 관찰처럼 보여. As can be made는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하찮은 관찰처럼 보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여자 생각은 틀렸어. 그러나 it 그것은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 그것은 정말로 대디아를 의미해. 대디아를 의미해. 대디아 봐봐.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뭔데? 셰익스피어 작품 가르칠 필요 없어. 이것을 이 여자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의 글도 그렇다라면 Nobody's Place 어떤 사람의 위치 전체 캐논은 고전 작품 목록이야.
캐논은 고전 작품 목록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의 위치,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작품, 어떤 사람의 위치도 어제, 오늘날 별 볼 일 없겠지. 셰익스피어 위치도 흔들리니까 이해 됐지? 어? 그러니까 위치가 별 볼 일 없게 된단 말이야. 셰익스피어도 흔들리니까 이해 됐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위치도 별 볼 일 없게 돼. 이해 됐지? 셰익스피어 위치마저 흔들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위치도 안정치가 않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이 사람의 말을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막 고전 작품의 모든 것이 부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알았지?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and 그리고 this is both good and bad. 자, 그리고 이것은 both good and bad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좋을 수도 있고 뭐라고? 나쁠 수도 있어. John Donne의 포지션, John Donne의 어떤 포지션, 입장은 존 던의 입장은 was in the 19th century는 뭔데? 자, 존 던의 입장, 그러니까 존 던의 어떤 위치야, 위치는 19세기에는 of no consequence,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으니까 19세기는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The Oxford Book of English Verse는 Oxford 책, 영어 시, 버스는 운문, 시, 시에 대한 옥스퍼드 책은 had 가지고 있어. Only one poem of his. 그의 시가 딱 한 수 실렸어, 한 수.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And 그리고 now, 지금 물론, 지금 물론,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 Resurrected는 소생된 거야, 소생. 어? 부활한 거야. Resurrected는 부활하다, 소생하다. 소생된 거야. 누구에 의해서? 허버트 그리머슨과 T.S. 엘리어트에서 소생됐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 시가 유명해지게 됐다 이런 말이야. 이거 됐지? 유명해지게 됐다. 그래서 he's one of, 이제 그는 중에 한 명이야. 위대한 피걸즈 인물 중에 한 명이야. 17th century poet는 자 17세기 시에 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he, 그가 wasn'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 자기가 살 때는 아니었잖아. 이해 되지? 자기가 살 때는 아니었잖아. 자, 봐봐요. This is true of, 봐봐. 이것은 is true of music. 음악에도 역시 적용된대. 음악에도 적용된다. 반은 was eclipsed. 가려졌어. 가리, eclipse가 가리다야. 일식, 월식 가리다야. 자, 200 years는 200년 동안 가려졌으니까 200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디디스커버는 다시 발견된 거야. 누구에 의해서? 맨델슨에 의해서. 그러니까 맨델슨이 바하를 높게 평가해서 바하가 유명해진 거야.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것은 뭘 의미해? 우리는 constantly 끊임없이 과거의 인물들에 대해서 뭐하고 있니? 평가하고 있지. 맞아 안 맞아?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뭐한다고? reassessing, 재평가한다, 이 말, 재평가한다. 재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랬지? 재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18. 자, knowledge, 지식. In any domain, 어떤 지역의 지식은, from mineral은 강물에서부터, to music, 음악. 그 다음, mushroom은 버섯에서부터, math, 수학이르기까지 어떤 영역의 지식은, 이지더 퓨어는 연료가 돼. 포유 이미지레이션은 여러분 상상력에, 상상력의 지식이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겠냐? 자, 지금부터 뭔데? 예를 들면 일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뉘앙스가 딱 들죠. 근데 예를 들면 없네. 맞아 맞아. 자, 뒤에 봐봐. 더모 보다 많이 여러분이 자 유노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파티큘러 토픽은 특별한 화제에 대해서. 자, 더모 로 머티리얼은 보다 많은 자료를 유해부 여러분은 가지게 돼. 투 워커이들은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면 앞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직이 될 수밖에 없지. 이해 됐지? 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답은 이라임은 이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예를 들면 If you want to design, 여러분이 디자인하고 싶어. Inventive solar car는 발명적인 자, 이 태양열 차를 디자인하고 싶다면 와, 혹은 find a cure, 치료를 찾고 싶어. 다이어비스는 당뇨병. 그러면 you need to begin, 여러분 시작해야 돼. with a base, 토대를 가지고. of knowledge, 지식 토대. about 가난, engineering과 biology는
생물학의 지식을 리스펙티브 각각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지. 응? 자,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아교 주장해. 그 더 반대. 반대는 뭔데? 지식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지. 즉이야. 즉 뭐라고 주장해? There is a benefit. 자, benefit. 자, 이익이 있어. Having a beginner's mind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뭔데? You come. 자, you come. 그래서 여러분은 자, 도전에 도달해. Without established는 확립된 knowledge 지식이나 entrenched는 확고한 믿음 없이 어? 자, 믿음 없이 어떤 도전에 간다 이 말이야. 도전에 간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 반대. 즉, 반대는 뭔데? 지식이 초보자의 마음에도 혜택이 있고 자, 이 확립된 지식이나 확고한 믿음 없이 도전에 다가가는 그래서 에이?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지. 자, 대화라 이그잼플 애가 있어. 어떤 애가 있니? 배가 지지 않은 애. 이러한 태도. 초보자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시작해도 된다는 태도를 지지 않은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만 말할게. 피카소가 뭐라 했냐면 자, 어린애의 마음으로서 그림을 그린대. 그럼 미친놈이지. 이미 어린애의 마음으로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엄청나게 그 사람은 많은 그림을 그렸었지. 맞아, 맞아. 기존 지식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됐지? 뒤에 읽어보면 기존 지식이 반드시 있다고 하나 봐. 봐보세요. If you look closely, 여러분이 그런데 면밀하게 살펴보면 you will see, 여러분은 보게 돼. 데디아를. In most of these cases는 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 those focus, 이 사람들은 알고 보면 have expertise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 In related는 관련된, unrelated field는 자, 관련되든지 관련되지 않는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 이거에 이러한 이거의 근거에서 그들은 아주 접해 있다며 주로 오는 자 접해 있다 이런 말이야. 주로 온이 접해 있다 이런 뜻이다. 에이? 주로 온 뭐뭐에 접해 있다 뭐뭐에 접해 있다 접근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그들이 접근돼 있는데 그런 접근된 관련된 혹은 관련 없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데 알고 면밀히 살펴보면 지식이 있대. 그러니까 그러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이거 돼서 안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however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지식이 있어. 그 다음 봐보세요. Successful entrepreneurs,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open, 종종 come from, 출신이야. Outside domain은 영역, their new, 그들의 새로운 벤처, 모험적 산업 영역. 그러니까 그들의 새로운 모험적 산업 영역 밖에서 왔어. 이 말은 뭔데? 어? 정유 산업 한 사람이 갑자기 컴퓨터 사업으로 왔다 이 말이야. 어? 그리고 그들의 unorthodox idea, 그들의 어떤 비정통적인 생각, 어떤 거야? 정유업계에서의 어떤 사업적 마인드, 그것이 뭔데? aren't inhibited, 방해받지는 않아. 자, 산업적 어떤 원칙에, 사업하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방해받지는 않으니까 정유업계 사업의 원칙을 컴퓨터 업계도 적용해서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이 됐지? 자, 그래서 답이 자,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야. 자, 다음 19번 보면 좀 어렵죠 이건.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거. 이건 해석을 잘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을 잘하면 답이 나와. 아니면 반복어고 그러니까 뜻의 반복이든지 단어의 반복이든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 아제 결국은 한마디로 논리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런 거에 주의하면서 읽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 그러나. 그러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야. 봐봐. 자, 그러면 많은 제품은 아나 솔드는 팔리지 않아. Imperfect는 완벽하게 경쟁적 시장에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이 글은 경쟁적 시장에서 제품이 팔려. 아 근데 경쟁적이지 않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네. 이거 돼서 안 되세요? 안 그렇나? 그렇잖아. 그러나 많은 제품이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에서 팔리지는 않는다. 그러면 경쟁적인 시장에서 팔려. 완전 경쟁에서. 아 팔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가야지. 그러나가 있으니까. 오케이? 요 정도의 상식. 자 보자. The law of one price. 하나의 가격의 어떤 하나 가격 법칙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상품이 같은 가격이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면 슈퍼에 가면 대부분 같은 가격이잖아. 이해가 되지? 대부분이 이해가 되지? 그래서 뭔데?
자, 하나 가격의 어떤 법칙은 적용된대요. 그러니까 이거이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야. 알았죠? 요것은, 자, 아주 강력하게, 자, 적용이 된대. Imperfect는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예? Roughly speaking, 대충 말해볼까? 즉, 마켓은 시장에서는 적용이 돼. 어떤 시장? 자, 라이프 도어즈는 시장과 같은 시장. 뭔데? 솔트는 소금이나 금과 같은 시장. 인위치. 이 시장에서는. 요거 받아서, 이 시장에서는, 뉴머러스 수많은 공급품들이 자 셀 자 수많은 공급자들이 셀 팔아 highly standardized product은 몹시 표준화된 제품을 팔아 그런 어떤 소금이나 금과 같은 시장과 같은 어떤 시장 대충 말해서 그런 어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한가격 원칙이 그대로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한가격 격제. 그러면 지금 한가격 전책이 지금 나왔다. 그 다음 봅시다. 예를 들면 보세요. 필름 영화는 이너 기본 장르는 주어진 장르라 해봐. 사랑 영화 주어진 장르가 메이심 인터체인저블은 교체될 수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자 로컬 지역 영화 스크린 상영은 아니야. 스탠더다이즈드 프로덕트는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야. 이 말은 뭔데? 영화가 모든 곳에서 같은 가격을 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띄어드 극장 위치 그리고 시작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져.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은 만들어 이지소닝은 각각의 영화를 독특하게 자 앤리스트 적어도 어떤 면에서 야 어떤 면에서 독특하게 만들어. 아 그러니까 영화 위치가 중심지에 있으면 값이 비싸고 변두리 있으면 싸고 시간에 따라서 아침이면 싸고 저녁이면 비싸겠지. 그러면 여기서 벌써 표준화된 가격이 적용되지 않네. 맞아. 여기는 표준화된 가격이 적용된다 해놓고 여기는 벌써 고표야 표준화된 가격이 적용이 안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그러나 봐봐. 그러나 많은 제품이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에서 팔리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볼까? 영화가 그렇단 말이야.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 값이 달라. 똑같은 영화가 이해 되니? 계속 이제 영화 이야기가 나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또 요걸. And 그래서 Pure Movie Gold는 아주 소수의 영화 보러 가는 사람만이 우두리가더 간주할 텐데. 카사브랭크를 뭔데? 자, 이 퍼펙트 완전한 대체품으로 뭐에 대한 대체품으로 간지? 스케어리 무비 자, 에이스 자, 8이네 자, 그러니까 이 영화의 대체품으로 간주할 텐데 이 말은 뭔데? 사랑 영화가 다 같은 가격이 아니야. 다 틀려. 그러니까 이 카사브랑카를 뭔데? 똑같은 장르의 스케어리 무비 A하고 똑같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봐보세요. Because 뭐 때문에? Love one price. 한 가격의 법칙은 다전한 오프라이 적용되잖아. In the market. 자, 시장에. 4. 자, 필름 스크리닝은 영화 상영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은 아나 서프라이즈 놀라지 않아. 뭐에 놀라지 않아? 가격이 다 틀려. 이런 말이 되겠지? 무비 티켓, 영화 티켓은 do not all, 모두 sell, 팔리지 않아. For the same price는 똑같은 가격으로. 그거에 놀라지 않아. 당연히 여긴다는 거지. Day showing, 주간 상영은. For example, 예를 들면, general, 일반적으로 priced, 가격이 낮아져. lower, 아주 낮게. Then, 뭐야, evening showing은 저녁 상영보다 똑같은 영화야. Because, 왜냐면, pure people은 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afraid to 기꺼이 attend 참여하니까. movies, 영화, in the 자, in the afternoon, 이거 뭐야? 다시 해석하면, 이게 뭔데? 주간 상영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게 배겨지네? 어디에? 똑같은 영화의 저녁 상영보다. 왜냐면, 자, pure people은 뭔데? 이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보다 적은 사람이 자유롭게, 영화에 참여하냐? 오후에. 이때 오후가 의미적으로 아침이나 아침에. 보다 적은 사람이 자, 이, 한, 12시에서 2시 사이, 이런 데는, 자, 보다 적은 사람이 참여하지, 밤보다는. 맞아? 그거 맞네. 우리 요, 12시나 이런 때 영화를 무슨 영화라 불러? 조조 영화라 부르지? 아닌가? 혜주인이 들어봤어?
해주이자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리 되어 있네. Have you ever 여러분 언젠가 watched 해주나 봤니? Someone 누군가가 play golf on TV. TV에서 골프를 쳐. 그리고 코트 지켜봐. 자기 자신의 involuntary는 비자발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어. In the direction of his swing은 그의 스윙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 그러니까 영화 TV에서 골프 치는 거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지.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해본다는 거지. Obviously 분명히 Your concept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두뇌는 노우즈 알고 있어. You 해준이는 지금 현재 아스링 앉아있어. On the couch 소파에 eating potato chip은 potato chip 감자칩 먹으면서 앉아있어. 그러나 또 다른 부분, small part of your brain은 여러분 두뇌의 또 다른 부분, the part는 부분이야. Here, mirror neurons는 거울 신경.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그대로 비춰주는 신경. 거울 신경이 거주하는 지역은, 거주하는 지역. 두뇌의 또 다른 부분은 생각을 한다는 거지, 생각. 뭔 생각을 하냐? You are on that, 그리는 여러분이 그쪽, 이 필드에 나가 있다는 말이야. 그린 초록의 필드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얘네 이제 포테이토 찜 먹으면서 두뇌 일부는 또 두뇌 일부는 필드에 나간 생각을 하고 지켜본다는 거지. 자, 댄 그때 because 뭐 때문에 자 미러 뉴런즈는 거울 신경 뭔가를 비춰주는 신경은 아 오픈 종종 라이트 렉스도 옆에 있어. 모토 뉴런즈는 운동 신경 옆에 있어. 인더 브레인 두뇌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Carpet feeling지는 뭔데? Carpet feeling지는 이때 거울신경 감정이야. 거울신경.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되어진 감정. 거울신경이지. 그 거울신경은 종종 리트 초래해. Carpet action은 뭔데? 아이 모방된 행동. 모방된 행동은 이제 운동신경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울신경 옆에 있는 운동신경이 거울신경을 자동 따라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카피된 감정은 결국은 운동신경을 자기해서 카피된 액션을 초래한대. Suddenly 즉 갑자기 이런 말이야. You are moving 여러분 움직여. Like you are swinging은 여러분이 골프 클럽을 스윙할 것 같이 움직여. Without even knowing 심지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Without even knowing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래도 따라한다는 거야. 네? 자 뭐야 골프 클럽을 스윙하게 된다는 거지. This is why 이것이 이유야. This is why는 이것이 이유다. Smile 미소는 미소를 지면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쳐. 그러면 그 사람의 거울 옆에 운동신경이 따라해. 그럼 또 웃네. 그러니까 그 미소는 contagious 접촉성이 강하고 그리고 왜?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웃게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또한 이유야. Baby죠. 아이들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모방해. 자 funny face는 아주 재미있는 얼굴을 their parents make는 그들의 얼굴 어머니가 자 부모들이 만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의 거울신경이 비치고 거울신경이 옆에 있는 운동신경이 따라한다는 거지. 자 it's why 이것이 이유야. watching 지켜봐봐. someone 자 지켜 요거 주어 동명사 주어야. 요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자 그것이 이유다. 항상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이 이유다 혹은 그래서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것이 이유다 혹은 그래서. 자 누군가가 cat elbow는 팔꿈치로 맞아. cat elbow들은 팔꿈치로 맞는다. 자, 인더 베이스는 얼굴을 맞아. 이 브리스베인은, 자, 이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베인 도시야. 우리말로 바꾸면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미식 축구를 하는데 누군가가 상대방에 의해서 팔꿈치로 찌른 걸 맞아. 그걸 지켜봤지. 그러면 혜준이 거울신경이 비쳐. 그럼 혜준이 운동신경이 혜준이도 얼굴을 감싸게 된다는 거지. 이해 돼서 안 됐어요? 똑같은 논리잖아. 그러니까 이 브리스번 운동장에서 자 얼굴에 누군가가 팔꿈치로 가격당하게 되는 걸 지켜보면 immediately 즉시 야기시켜. 번쩍으로 많은 럭비 밴들 시드니 럭비 밴들도 자 손을 뻗는다는 거지. 리치한다는 거지. Toward their own face는 그들의 얼굴로 in agony 고통 속에서 이해 됐죠? 그 선수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지. 오케이? Because of 뭐 때문에 mirror neurons는 거울 신경 때문에 렉스도 옆에 있어 모터 신경에 자 we can actually 우리는 실질적으로 sense 감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sense 감지하고 그리나서 흉내내다가 어디서 영어에서 미밍 흉내내다 흉내를 낸다는 이제 감지는 거울 신경 흉내는 운동 신경 뭔데 자 physical action은 물리적 행동을 흉내내고 자 그 다음에 뭔데 facial 자 얼굴의 어떤 표정 another people은 다른 사람의 자
물리적 행동이나 얼굴 표정을 흉내낸다는 거죠. 어떻게 흉내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맞아 맞아.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unconsciously. 오케이 안 오케이?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unconsciously.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unconsciously. 오케이? 그래서 20이다. 자 21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이네. 이어질 글의 순서야. 자 in 1999은 1999년 엘리너 맥과이어는 컨덕티드 수행했어. MRI 촬영 스캔을 on 런던 캐비는 런던 택시기사에게 그리고 컴페어드 된 그 MRI를 비교했어. 자 브레인 스캔즈 오브 아들즈 다른 사람들의 두뇌 스캔하고 택시기사들걸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 non-cabbage는 택시기사가 아닌 사람과는 반대로 experienced 경험 있는 택시 운전사들은 hair greatly 아주 커다란 인라지도 확장된 posterior hippocampus는 후위 뒤쪽 해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뒤쪽에 두뇌가 뿔룩 튀어나와 있어. 즉 depth part of the brain은 두뇌의 그 지역 동격이야. 어떤 지역? specialized는 전공하는 지역. 자, recalling은 해고하는 걸 적용해. spatial representations는 spatial이 공간이야. 공간 표현을 recalling, 해고하는 걸 specialized, 전문으로 하는 두뇌 지역. 즉, 뒤쪽 어떤 해머 지역이 커. 좀 확장됐어. 인라지 됐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what made the McGuire study so striking? 그렇게 놀랍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요것도 가능성이 있네. 그 다음 B번 보면 그것은 강력하게 제안한다. 요것도 가능성이 있네. 그 다음 이니종 그 조사 자체로서 데파인딩 그 발견은 요것도 가능성이 있네. 요 문제는 틀리기가 대단히 쉽겠네. 왜? A, B, C가 다 앞 문장하고 조금씩 관련이 있어. 틀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야. 하여튼 해석을 해보면 10번부터 가야 돼. 자 그래서 이니종은 그 자체로서 이런 말이야. 그 자체로서 define 그 발견은 프로브 증명했어. 어? 자, nothing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 그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택시기사의 두뇌가 뒤쪽 공간 두뇌가 택시기사가 아닌 사람보다 크다. 이건 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처음부터 그런 사람만이 택시기사가 됐다. 그게 뛰어나니까. 이렇게 말해보면 끝나버리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내용이야.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people born with a 라즈는 보다 커다란 파스티리어 뒤쪽 히포캠피를 해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히포캠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could ever 가질 수 있어. 이네이트리 타고나게 보다 나은 스페셜 스킬은 공간감각을 가져. 운전하는 걸 몹시 좋아해. 그러므로 be likely to become cabbage는 택시기사가 될 수도 있었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 대해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뒤쪽 걔는 있지 택시를 운전해서가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뒤쪽이 커가지고 공간감각이 뛰어나서 지가 택시기사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차이가 없는 거잖아. 이거 대해서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걸어줘. 어떻게 A에서 What made McGuire study? McGuire 연구를 so striking. 그렇게 눈에 띄게 만들어준 거. 이거 주어야. 그렇게 눈에 띄게 만들어준 것은 뭐냐? She then. 그때 그녀는 correlated는 서로 연관을 한번 지어봤어. The size of size를. Posterior는 뒤쪽 hippocampus는 해마의 크기를 누구하고 직접적으로 each driver는 각각 운전사의 경험하고 연결시켰어. 그러면 경험이 작은 사람은 D가 작고 경험이 크면 크고 이렇다라면 이제 가설이 성립이 되잖아. 맞아 맞아. 자 그래서 봐보세요. 더 롱거 봐봐. 더 롱거 드라이버 캐리어. 자 더 플러스 비교급이야. 운전 경력이 많으면 말수록 더 라저. 자 파스티리어 히포캠퍼스는 자 뒤쪽에 있는 해머가 더 커. 아 그러면 이제 운전 때문에 생겼다는 걸 이제 확증할 수 있잖아. 이제 제가 운전할수록 커졌으니까. That strongly suggested 그것은 강력하게 암시해. 뭘 암시하냐? 스페셜 테스크는 공간적인 일은 or actively는 활동적으로 뭐야 changing 바꿔 cabbage 뒤쪽 뭐야 hippocampi 두뇌를 바꿔 these data 이 데이터는 concrete는 결론 든다. McGuire는 뭐야 극적으로 결론을 짓는데 뭐라고 결론 짓느냐 다음과 같이 결론 짓어. 나의 이러한 데이터는 암시한다 이 말이야. 나의 이러한 데이터는 뭘 암시하냐 다음과 같은 걸 암시한다. 자, changes in hippocampus gray matter. 히포캠퍼스가 회색인가 봐. 그러니까 히포캠퍼의 뭔데? 회색 물질의 변화. 점점 운전을 하면 커진다는 거. 그것은 습득되어진다는 것은 후천적이다.
습득되어진다는 것은 후천적이야. 운전을 하면 할수록 습득되어진다는 걸 암시한다. 이래 이제 후천적이라는 걸 암시한다. 그래서 운전수를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면 뒤쪽 두뇌가 커진다. 어? 선생님도 뒤쪽 두뇌가 커졌겠네. 그제 21번이 tipping in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팁을 줘. 팁 알잖아. 그래서 이제 또 생각되어져. To have introduced 도입되어서 as a means 수단으로 encouraging은 경례, 보다 나은 서비스를 경례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자 수단으로서 에? Restaurant owners는 레스토랑트의 소유주들은 are willing to pay 기꺼이 their servers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higher wage는 높은 임금을 줘. 만약에 they 종업원들이 provide 제공하면 attentive는 정중하면서도 courteous, A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because 왜냐하면 dinner, diners, 식사하는 사람들 who have a enjoyable experience는 즐거운 경험을 가지는 식사하는 사람들 종업원 때문에 그들은 보다 likely to come back 돌아올 것 같아 또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종업원에게 보다 많은 월급을 주었다 보다 많은 월급을 뭐라고? 주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급여를 뭐라고 많이 주었다. 어? 자 그래서 봐보세요. A번 보니까 뭐라 되어있니? Since the 대부분의 자 마야 손님들은 patronize는 단골 손님이래. 자 식사하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servers 종업원들은 포대파드 그들에 있어서 기꺼이 뭔데 추가적인 노력을 한대. 보수를 받으려고. 그럼 요거 위에 문장 다 받았다는 거 알겠지? 뭐야? 높은 급여를 받으려고 추가적인 노력을 보낸다. 얘들 자, 그 위에 문장 그대로 다 받았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좋네. 자, for their part는 종업원들, 서버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자, would be willing to 기꺼이 추가적인 노력을 해. In return for 대가로 높은 급여. 근데 the problem, 문제는 대디아야. 대시 뭔데? 아, it is difficult. 그것이 어려워. 가져진죠. owners, 소유자가 to check, 점검하는 게 quality, 질을. 자, table service의 질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종업원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감독이 어려워.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종업원 누가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야. 안에서 주방에서, 자, 이 음식 만들고 있는 주로 주인들. 음식 주로 감독을 하겠지. 누가 열심히 하는지를 몰라.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해결법이 나와 시에서. 자 보세요. 이거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reducing the price of the meal은 식사 가격을 까줘. reduce 조금. 그리고 announce 선언을 해. 다이너즈 식사하시는 분들 should leave 조금 남겨주세요. little extra는 조금 추가의 돈을 이 종업원 서버에게 남겨주세요. 에이? If they are 만약에 여러분이 are pleased, 기뻐. 자, their service 종업원의 서비스에 기뻐. 그러면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식사 가격을 줄여. 그리고 가격을 줄이고 선언을 해. 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가격 줄인 것만큼 약간의 돈을 종업원에게 줘라. 여러분이 식사에 기쁘다라면. 이 전체 주어야. 바로 이것은 helps 도왔어.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 해결. 이것은 100% 이제 손님이 알아서 해결하잖아. 얘들 제가 이걸 도왔단 말이야. 그래서 다이너를 식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아 perfectly position은 완벽한 위치에 있어. 자 모니터는 감독하는 위치,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 질을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지. And 그래서 자 and 그리고 since 뭐 때문에 most 다이너를 대부분의 식사하는 사람들은 페이트로라이즈는 단골로 하다니 말이야. The same restaurant는 똑같은 레스토랑을 자 페이트로라이즈 단골로 하기 때문에 repeated는 반복적으로 the server 종업원 who received a generous tip 아주 관대한 팁을 받네. for 그 서비스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 자 on one occasion을 자 한 경우에 있어서 그런 어떤 종업원들 그런 종업원들은 자 will typically 정형적으로 자 provide 제공해 even better 서비스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 자 on the diners는 그 식사하는 사람들의 다음번 방문 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 또 팁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팁의 유래에 대해서 적고 있다 주제가. 예, 자 23번 봐보세요. 다음 글에서 전체 자 흐름 전체와 관계없는 문장이다. In a sense는 어떤 의미에서 negotiation 협상은 협상 잘 봐봐. 협상은
can be seen, 비춰져. As a exercise는 작용이야, 작용. exercise 운동 혹은 작용. 어떤 작용이야? joint problem solving. 그대로 해석해봐. 함께. joint가 함께야. 함께 문제 풀기다. 협상이 뭔데? joint 돼가지고 함께 문제 풀기야. 함께 문제 풀기. 협상은 뭡니까? 서로가 함께 모여서 문제 푸는 거야. since, 왜냐면, conflict, 갈등이라는 것은 belongs to both parties는 양쪽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함께 모여가지고 문제 풀기가 협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협상이 뭡니까? 함께 모여서 문제 풀기야. 이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문을 형성하고 있어. 자, the reason, 이유, for the negotiation, 협상의 이유는 뭔데? 함께 문제 풀기야. 그러니까 봐봐. 물론 각각의 상대방은 has 자기 자신의 컴피팅을 경쟁하는 어떤 이익을 가지게 되고, 자 그리고 뭔데 퍼스펙티브 뭐야 시각을 가지고 각각의 사이드는 자기 자신의 관심과 시각을 가지잖아. 그리고 원츠 원해 to convince 설득하기를 원해 the other 다른 사람이 capitulate는 굴복하다 자기 자신의 소망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지. 자 굴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굴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함께 문제 풀기인가 이건? 함께 문제 풀기인가? 뭔가는 지금 조금 이상한 거야. 왜냐면 내가 항상 그랬잖아. 이건 첫 줄이 주제문이라고. 99%가 뭐라 했어? 협상은 작용이란 말이야. 함께 공동으로 문제 풀기. 갈등은 양자에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처음 읽어보니까 관련성이 있을 것 같지도 하고 없을 것 같지도 해. 지금 상황을 보니까 협상에 대한 이유는 뭔데? 각각의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관심과 시각을 가지고서 원하는 거야. 상대방이 굴복해라 자기 자신의 소망에 이렇게 자 납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될성도 쉽지만 더 읽어봐야 돼. 다음 봐보자. 그러나 the very act 바로 행위가 뭐냐? 바로 행위 agreeing은 동의해 negotiate, 협상하는데 동의한다라는 행위는, 협상하는데 동의한다라는 어떤 행위는, acknowledge, 인정하는 것이래. The problem, 문제가 함께 문제야. 공유된 문제이고. 그리고 there may be actually, mutually, 상호, satisfying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있을 거야. 이용 가능한 해결책이 있을 거야. 바로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만나는 게 협상이라는 거지. 역시, 대부분의 성공적인 이고세이럴 협상자들은 recognize 인정을 해 인지를 해 인정을 해 the way 방법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의 관련된 뭐에 관련되냐 negotiation 협상에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은 자 협상 자 뭐야 협상에 관련된 사람들이 세미나 잘 들어봐 협상에 관련된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요 형용사절로서 요거 수식에 관련된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다지나 always 항상 반영하지는 못해. 항상 뭐야? 항상 뭘 반영하지 못하니? 자, 그들의 진짜 감정과 의도를 반영하지는 못해. 왜?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왜?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야 되니까. In this sense, 이러한 의미에서 negotiation, 협상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관철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협상은 양보제. 그러니까 cooperative venture는 모험적인 협동적인 모험인 거라. Not just는 뿐만 아니라. 자, competitive는 경쟁적인 모험일 뿐만 아니라 서로 협조해야 되는 모험이라는 거지. Indeed, 사실. 자, Herbert Carman. 누구냐? Harvard psychologist인데 어떤 사람 specialized 전공으로 하는 negotiation 협상을 그 사람이 point out, 지적했듯이. 그 사람이 뭐라고 지적했냐? The process of negotiation, 협상의 과정은 itself 본질적으로 리스트 복원하는 거야. cooperation은 협동을 복원하는 거야. built-in 사이에. 뭔데? 갈등하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그러면 선생님, 제일 위에 봐봐. 어떤 의미에서 협동이라는 것은, 자, 작용이야. 자, 작용으로 비춰져. 뭔데? 공동의 문제 풀기. 그러면 아까 해석에서 1번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의 입장만 관철시켰으니까.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첫 줄을 읽으면 주제라고 머릿속에 연상하고 주제와 관련성을 있냐 없냐를 보면서 체크해서 아웃시켜야 돼. 이거 됐죠? 오케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n the late 1960s는 1960년대에 폴 어크맨은 투커출입 여행을 했어요. To 파푸아뉴기니아로 To 컨닥 수행하기 위해서 A series of 1년의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해서 With the 포 부족하고 포 부족이 뭔데? Isolated는 고립된 부족 Living in ancient는 고대 Pre-literate는 뭐 쓰고 읽기 전 그런 문화 쓰고 읽을 수 있는 것 전 우리가 전이야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고립된 부족 포 부족하고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푸아 뉴기니아에 여행을 갔다 이 말이야 He was seeking 그는 찾고 있었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네 테스트하기를 컬처럴 띄어리는 문화적 이론 자 이모션 감정에 대한 문화적 이론을 실험하기로 원했다 이 말이야 그 감정에 대한 문화적 이론이 뭐냐 The idea 생각 that emotions 감정은 I learned 학습된 행동이다 that are 자 picked up은 포착되어지는 거 from family 가족이나 friend 친구로부터 like language 언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감정도 학습된다는 이론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실험하려고 간 거야 어? according to his theory 그의 자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 위치 자 was almost 거의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accepted 받아들여졌네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자 in order to experience 경험하기 위해서 joy 기쁨 혹은 bitterness 쓰디슴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you first 여러분은 먼저 필요로 해 see 볼 필요가 있어 other 다른 사람이 being joyful 즐거워하는 거 혹은 bitter 쓰디슴 거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상태 이것을 볼 필요가 있고 모방한다는 거죠 언어와 같이 without that social transmission 그런 사회적 어떤 전이 과정 이제 전달 과정이 없으면 you would never experience 여러분 결코 도우지 emotions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감정을 결코 경험하지 못해요 자 어크맨의 experiment 어크맨의 실험은 어크맨의 experiment 실험은 was remarkable 놀랍도록 간단해 He told 그는 말해서 the poor tribesmen은 poor 부족에게 포 부족에게 various stories 다양한 이야기를 말해줘 then 그리고 asked 요구해 then 그들이 to choose 골라봐라 골라봐라 어디서 고르냐 자 보세요 골라봐라 이런 말이야 골라봐라 from a photo는 사진으로부터 어떤 사진이냐 미국인의 사진 표현하고 있는 사진 various emotions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미국인의 사진으로부터 골라봐 골라봐 뭘 골라봐 자 포토 사진을 골라봐 Then most clearly는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매치되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런 사진을 골라봐 이렇게 요구했대 자 one story 한 스토리는 예를 들면 involved 관련돼 있어 coming across는 우연히 만나 자 야생동물을 만나 호랑이를 만나 자 in a horse는 오두막에서 즉 a situation 상황 that would create fear 공포를 만드는 상황 웨스턴을 서양인에 있어서 그런 상황 이야기를 해줘 기분은 고려해볼 때 더 포 부족이 had never had any contact 어떤 접촉을 해본 적이 없어 웨스턴어들은 서양인과 그것을 고려해볼 때 자 어크맨은 did not expect 기대하지 않았어 them 그들이 to have any idea 어떤 생각을 가질 거라고 about은 관한 생각을 가질 거라고 어떤 뭐에 관한 생각 the kind of emotion은 감정의 종류 경험되는 감정의 종류 웨스턴어들은 서양인에서 경험되는 감정의 종류 자 혹은 the facial 얼굴의 expression 표현 associated with them은 서양인과 관련된 얼굴 표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그 부족들이 가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지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But 그러나 to his astonishment는 그가 놀랍게도 있지 he found that 그는 데디아를 발견했어 when they were shown 그들이 포토그래프스는 사진을 보았을 때 사진이 보여졌을 때 The poor tribesmen은 poor 부족들은 자 picked out 선택해서 precisely 정확하게 the expression 표현 The westerners 서양인들이 linked 연결시키는 표현 to the stories는 그 공포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얼굴 표현을 자 선택을 하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얼크맨은 then 그때 reversed 자 역으로 해봤어 the experiment는 실험을 자 asking 요구하면서 포 부족이 to make a facial expression은 얼굴 표현을 만들도록 appropriate는 아주 적합하다 various stories는 다양한 이야기에 적합한 얼굴 표정을 만들도록 요구하면서 실험을 요구로 했다는 거지 그리고 위치 그 얼굴 표정을
그 얼굴 보정을 he 그는 뭔데? 비디오 테이프로 콱 찍은 거야. 대체 비디오 테이프로 찍었어. After he arrived back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간 후에 그는 asked 자 요청해서 아메리칸 미국인들이 to link 연결시키도록 퍼 부족의 얼굴을 더 스토리즈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도록. 근데 여기서도 연결관계가 100% 맞으니까 인간의 감정은 타고난다는 거죠. 이거 됐죠? 자 원석에 다시 한번 자 자치먼트 판단은 이런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뭔데? 판단은 어찌어떻게 되겠니? 완벽하게 맞아들었다 이래 되겠지. 의미가 완벽하게 맞아들었으니까 여보세요 coincide는 아주 일치되다 이 말이야. perfect는 완벽하게 동시에 발생되다 일치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뭔가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이런 말이야. 인간의 감정은 타고난 것이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봐보세요. 여보세요. 인간의 감정은 아 프레젠트 존재여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자. So can't는 이 So can't see So can't Robinson은 자 told me 나에게 말했어요. A memorable story는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말했네. About a talent는 재능에 대해서. Almost went waste는 뭔데? 거의 어? 자 버려져 가게 됐네. 자 went waste는 뭔데? 쓰레기로 갈 뻔했다 이 말이야. 어? 버려진다. 그런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나에게 말해주었어요. He was a born 그럼 뭔데? 리버풀에서 태어났고 made a discovery 발견을 했어요. 한 발견을 어느 날 while은 이야기하는 동안 talking to fellow 동료인 자 리버풀리언 폴 맥카티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의 발견을 했어요. Apparently 분명하게 legendary singer인 전설적인 가수이자 송라이러가 누구냐? 이 맥카티야. 이 사람은 had not done especially well 그다지 잘하지는 못했어요. 이내 이제 뮤지컬 스타즈는 그의 어떤 어디에서 학교 공부에서 그러니까 이 전설적인 어떤 뭔데 이 맥카티가 전설적인 가수인데 학교에서 잘하지는 못했어. He is a high school teacher 그의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은 had either given 맥카티에게 좋은 점수도 주지 않았고 no 또한 identify 확인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particular 뮤지컬 탤런트는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그에게서 에이? 그에게서 그는 누구야? 맥카티가 되겠죠. 맥카티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어? 이해가 됐죠? 맥카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지. 연관관계가 봐봐 훨씬 후에 명성을 받았다. 뭔가 연결관계가 있냐?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두 번째 조지 해리슨도 똑같은 선생님을 가졌고 똑같이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연결관계가 있으려고 하지. 세 번째 안전한 길 관계가 없지. 안전한 길 그래서 우리 간에 조지 해리슨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선생님 맥카티하고 똑같은 선생님을 가졌고 헤드 라이프와이저 똑같게 페일드 어트랙트 끌어당기는데 실패해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관심을 in 뮤지컬 클래스는 음악 수업에 그러면 윗문장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 됐죠? 자 그래서 답을 골랐다. Let me get this straight 내가 이 점을 명확하게 하게 해주세요. 에? 자 Sir Kent는 물었어. 맥카티에게 in amazement 놀라면서 그러니까 this teacher 이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대 선생님은 had half of the Beatles 구성 요원의 절반을 가졌단 말이지. In his class는 자신의 수업에. 그러면 요것은 지금 현재 선생님을 가르치니까 맥카티가 아니야. 이 답이. 그러니까 비틀즈의 어떤 단원, 그 유명한 그룹의 단원 중 두 명이 이 선생님 밑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가졌다는 말이지. 응? 그런데 didn't notice anything.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이지. Out of ordinary는 일반적인 것 밖에 있는 이 말은 비범한 이런 뜻이야.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 비범한 어떤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지. 자 이렇게 물어봤어. Lacking
그러면 부족해. 자, 인커리먼트는 경례가 부족해. From the person은 자, 선생으로부터 사람. 자, best position은 가장 위치가 잘 돼 있네. 너처럼 양육가 들어. 그 음악적 어떤 탤런트 재능을. 자, 그런 어떤 뭐야 음악 담임 선생이야 이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경례가 부족했기 때문에. 맥카티와 그리고 뭔데 친구 해리슨은 이 두 사람 다 자 비틀즈의 단원인데 자 그룹 단원인데 이들은 자 요 코드웨어 할 수도 있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 실제 한 건 아니야. 플레이세이프는 상황을 안전하게 놀다 이 말은 안전한 행위를 했다 이 말이야. 안전한 행위를 해서 공 갈 수도 있었어. 투 워크 일하러 리버풀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맨드백지는 제조업과 스위핑 인더스트리는 조선산업으로 갈 수도 있었어. 갈 수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쿠데브 비비는 가정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간 건 아니야. 이랬지? 갈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이야. 갈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반복된 걸 찾아야 돼. 훨씬 나중에 혹은 보면 뭔데 자 뒤에 보면 요쪽이 벗이 더 맞아. 왜냐면 조선소가 나오거든 공장이. 그래서 뒤에 보면 써요. 그러나 이러한 안전한 길은 반복이 되죠. 바로 이러한 안전한 길 조선소 가는 것은 우드에브벤프템 요것도 가정법이야. 그들을 놓을 수도 있었다. 실제 놓은 건 아니야. 그들을 어디다 놔. 인더 센터는 한가운데 어버 다운워드는 하강의 경제적 어떤 소용돌이. 하강의 경제적 소용돌이에다가 하강의 경제적 소용돌이에다가 하강의 경제적 소용돌이에다가 그들을 놓을 수도 있었대. 실제 놓은 것은 아니야. 하강의 경제적 소용돌이에다 놨다. 리버풀의 어떤 헤비 인더스트리 중공업은 디클라인드 감소였어요. 래피들이 빠르게 In the following two decades는 다음 20년에 걸쳐서 needing to는 뭔데 도달하면서 초래하면서 현기증 디지닝은 현기증 나는 실직 unemployment in their hometown은 자 이 홈타운에서 자 읍에서 자 그것을 초래하면서 그리고 eventually 마침내 초래 leading to closing은 문을 닫는 거 of school 학교 대에더 attended는 그들이 다녔던 학교 이름하여 Liverpool Institute High School이네 for boys 남학교 이 학교 그들이 다녔던 그 학교에 문을 닫는 것을 초래하면서 이런 말이야. 초래하면서 자 리버풀의 어떤 중공업은 타락했다는 거죠. 빠르게 다음 2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직장에 취직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이야. 근데 실제 가정법이니까 취직한 건 아니야. 그런데 운 좋게도 락크리 포 뮤직팬 음악팬들에게 운 좋게도 맥카티와 그의 친구 잔 그리고 조지 그리고 자 링거는 파운더 인커리지먼트 경례를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찾은 거야. 음악을 했다 이 말이야. 앤드 그래서 어코우스 물론 더 비틀즈는 뭔데 비틀즈라는 그룹은 비케임 원오브 중에 하나가 돼서 모스트 석세스블 가장 성공한 빌라브더 사랑받는 그룹 오브 올 타임즈는 모든 세대에서 그런 그룹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마치 레이를 훨씬 후에 Having achieved the fame, 명성을 성취하고 포존, 부를 성취한 후에 그리고 being knighted는 기사를 받아 자기를 받아 by the queen, 여왕에 의해서 자기를 받은 후에 Sir Paul McCarthy는 felt, 느꼈어 Nobleness obliged, 뭔데?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약자에게 베푸는 것이 Nobleness obliged, Nobleness obliged를 느꼈어 도와야 되는 거 자 다른 사람들이 get creative chance는 창조적인 기회를 얻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noblesse oblige를 느꼈다는 거지. 자 어떤 창조적인 기회냐 그가 거의 놓칠 뻔도 했던 사실 놓칠 뻔도 있잖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가 거의 놓칠 뻔했어 스스로 근데 알아가지고 대체 놓칠 뻔도 했던 창조적 어떤 기회를 다른 사람이 얻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블레스 오브라이지 행위 약자를 돕는 행위 그것을 느꼈대 After 자 리버풀 인스튜트 고등학교가 크로즈 문을 닫은 후에 어떻게 문을 닫았니 프리온 노아 히즈 뮤지컬 티처는 음악선생 그리고 모든 다른 패컬티 교수진과 직원들을 아웃 오브 잡 실직상태 실직상태로 놓으면서 문을 닫았다 이 말이야. 그런 후에 맥카티는 할프트 도왔어. 뭘 도왔니 자, 이 리스트 복원하는 것. The old 19th century school building은 아주 오래된 10,
구색이 자 학교 건물을 복원하는 걸 도왔어. From the ground up은 땅부터 시작해서 이 말은 처음부터 이런 말이야. 땅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Together with the educator Mark Featherstone Witty. 자 교육자 Mark Featherstone Witty와 함께 Together with 함께 He McCartney는 형, 자 만들었다 이 말이야. 형성했다. Liverpool Institute for 자 Liverpool 위원회를 만들어서 Performing Art는 공연예술에 대한 즉 뭔데? 동기야. Thriving은 번성하는 창조적 environment 환경. 어떤 환경? 돕는 환경. 무엇을 도와? 자, young people은 젊은이들. 뭐야, 젊은이들. 어떤 젊은이들? With the emerging talent는 출연하는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 목적이야. 재능을 가진 젊은이야. 그 젊은이들이 빌드 쌓아 올려 실용적인 스킬, 기술을. 자, 뮤직, 음악에 있어서, 액팅, 연기에 있어서, 춤에 있어서, 그것을 쌓도록 돕는 아주 번성하는 창조적 환경. 즉, 공연 예술을 위한 리버풀 인스튜튜드를 설립하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설립하게 된다. 설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27번은 해체. 선생님 위에 보면 빨간 거, 요것은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D가 되겠고, 26은 3이고. 자, 그 다음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한 적이 있는 건 아니지.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갔지.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갔다.